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66조 파트 5번의 입출력 및 기억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입출력 기능을 보니까 입출력 장치 나와 있죠. 입력 장치. 뭐 키보드, 마우스, 디지털에서 스캐너, OMR샷, MR샷 이런 것들이 입력 장치가 될 것이고요. 출력 장치는 뭐 프린터, 표시 장치, 화면이죠. 모니터, XY 플로터, 큰 설계 도면 같은 거 인쇄할 때 또는 이제 쓸때 이용되는 출력 장치가 되겠죠. COM. 컴퓨터 처리한 내용을 딱 마이크로 필름으로 수록하는 장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출력 장치고. 이 단말 장치는 터미널이라고 하죠. 단말 장치, 터미널. 원격지에 설치된 입출력 장치,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단말 장치,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잘 눌러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채널하고 DMA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채널은 이 CPU 대신에 입출력 장치를 뭐합니까? 관리 감독에서 전체적인 CPU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입출력을 빠르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입출력 전용 처리기를 뭐라고 한다? 채널이라고 하고요. 이 채널은 어디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그러면 CPU 대신에 입출력 장치를 관리 감독하는 입출력 전용 처리기다. 어디 사이에 있다?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Select 채널이 있고 Multiply 채널이 있는데, 이 Select 채널은 한 번에 한 개만 연결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Multiply 채널은 여러 개 주변 장치에 연결하고요.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군요. 그다음에 DMA라는 게 나와 있죠. DMA가 뭡니까? CPU의 간섭 없이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직접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CPU의 간섭 없이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직접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그럼 뭐예요? DMA고. DMA 방식에 대한 입출력은 CPU 레스토를 경유하지 않고 전송이 됩니다. 고속으로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가 뭡니까?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수행을 중단하고, 그 돌발 상황을 처리하고, 다시 원래의 프로그램을 돌아와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인터럽트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뭐합니까?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어디에 저장합니까? 그렇죠. 이 스택이라든가 기억장치 0번지에 저장한다는 거잘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식별을 처리하고 원래의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터럽트라고 하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도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그 돌발 상황을 해결하고 다시 원래의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실행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인터럽트. 그러면 인터럽트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저장하는데 어디에 저장한다? 스택이라든가 기억장치 0번지에 저장한다. 잘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그럼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정전, 기계 고장, 외부 인터럽트, 입출력 인터럽트가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적 인터럽트는 프로그램 인터럽트, SVC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뭐 정전은 정전이 일어났을 때, 기계 고장은 기계가 고장이 났을 텐데, 외부 인터럽트는 잘 기억하셔야 되겠군요. External interrupt, 외부 인터럽트는 오퍼레이터의 콘솔 조작 및 버튼 조작, 즉 사용자가 컨트롤 브레이크 눌러서 중단시켰다든지, 타이머, 2시간 이후에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외부 인터럽트에 속한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프로그램 인터럽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하드웨어적 인터럽트하고 소프트웨어적 인터럽트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 우선순위를 처리하는 방식은 데이지 체인과 병렬 우선순위가 있고요. 소프트웨어에서 우선순위를 처리하는 방식은 뭐다? 폴링이라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입력 장치로만 나열된 거, 그러면 출력 장치인 걸 빼면 되죠. 여기 보니까 라인 프린터, 플로터,
이런 것들은 다 출력 장치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빼면 답은 4번에 키보드 OCR, OMR, MICR에 있는 4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군요. 이번에 원격지에 설치된 출력 장치,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단말 장치, 터미널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예, 3번 정답이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 위치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 차이를 줄일 때 사용하는 장치, 뭐라고 그랬어요? 채널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채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중앙 처리 장치 대신에 입출력 조작을 제어하는 채널의 기능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겠죠? 1번에 CPU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조작을 할 수 있다. 지시된 지령의 실행 상황을 제어한다. 입출력 지령을 해독한다. 각 입출력 장치의 실행을 지시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CPU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조작할 수 있다는데, 이 채널은 CPU 대신에 입출력 장치를 관리 감독하는 프로세스죠. CPU의 도움 없이 작업을 처리하겠죠. 정답을 해서 몇 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입출력 채널의 기능입니다. 예, 적합하지 않은 거 그랬죠. 입출력 명령을 해독한다. 각 입출력 장치 명령 실행을 지시한다. 해독하고 지시하고 맞죠? 지시된 명령 실행 사항을 제어한다. 맞죠? 라는 입출력 장치를 한 번에 종속적으로 동작시킨다. 6번은 무관합니다. 4번 정답 보셔야 되고요. 6번에 채널은 어떤 장치에서 명령을 받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CPU 대신에 입출력 장치를 뭐 한다 그랬어요? 채널은 관리 감독한다. 관리 감독한다. 그럼 뭐로 보셔야 돼요? 기억, 출력, 입력, 제어 장치 중에 관리 감독하는 건 제어 장치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에 컴퓨터의 채널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 이건 잘 암기해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채널 어디 사이에 있다? 1번에 있는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있다. 잘 기억해놓으셔야 되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선 속도는 느리지만 동시에 많은 채널이 동작되도록 하며 하나의 입출력 채널을 이용하여 시그널 방식으로 다수의 장치에서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하는 장치, 그랬죠? 뭐예요? 동시에 여러 개의 장치를 어떻게 합니까? 예, 관리 감독하는 것은 이제 멀티플러 채널, 한 개만 연결하는 것은 셀렉트 채널,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9번에 동시에 여러 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채널, 뭐라고 그랬어요? 멀티플렉서, 듀플렉스, 레지스터, 셀렉터, 이 중에 뭐예요? 멀티플렉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정답 1번이죠. 10번에 입출력 제어 방식 중 DME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그렇습니다. 자, DME는 뭐예요? 이 3번에 있는 것처럼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 간에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DMA라고 그랬죠. 중앙 처리 장치에 간섭 없이 직접 주고받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11번에 CPU를 경유하지 않고 고속의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럼 뭐라고 보셔야 돼요? DMA 이렇게 이제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12번에 다음과 같은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씁니다. 컴퓨터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컴퓨터의 작동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물어봤죠. 스플링, 버퍼링, 인터럽트, 버추얼 메모리. 컴퓨터의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루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인터럽트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인터럽트가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럽트 발생 시 인터럽터를 처리하고 원래 수행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되돌아갈 때 사용되는 레스터는 뭡니까? 그렇죠. 예,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어디다 저장한다? 스택이라든가 기억장치 0번지에 저장한다 그랬죠. 1번 정답입니다. 14번에 인터럽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슈퍼바이저 코어 인터럽트. 이게 지금 SVC죠. SVC 인터럽트 있죠. IO 입출력 인터럽트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죠. 이게 뭐라고요? 외부 인터럽트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럽트 종류 중에서 펑션 인터럽트 이런 건 없습니다. 함수 인터럽트, 펑션 인터럽트 이런 건 없습니다. 정답 4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15번에 소프트웨어에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식을 뭐라고 했어요? 폴링이라고 불렀죠. 16번 문제 보시면
오퍼레이터가 스템의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든가 타임OA에서 특정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럽트.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타임OA에 의한 인터럽트, 오퍼레이터의 콘솔 조작에 의한 인터럽트. 뭐라고 했습니까? 외부 인터럽트, 익스터널 인터럽트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1번,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인트 16에 70쪽에 있는 기억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기억장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가 있는데 주기억장치는 두 가지죠. 롬과 뭐가 있습니까? 램이 있죠.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에서 뭐만 가능하죠? 읽기만 가능하죠. 전원이 차단되어도 기억된 내용을 기억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죠. 이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죠. 마스크롬, 피롬, 이피롬, 이피롬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은 요거 이피롬이 많이 나왔으니까 잘 보셔야 되죠. 자외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 가능하다 그러면 EEPROM이라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서 읽고 쓰기가 가능한 기억장치고 전원을 차단하면 안에 기억된 내용이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SRAM과 DRAM이 있고 SRAM은 정적 램이고 안에 기억된 내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DRAM은 동적 램이고요. 기억된 내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기억장치. 자기 디스크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기 디스크는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디스크가 모여 있고요. 여기 액세스암이라는 게 있고요. 읽고 쓰기 헤드가 이렇게 판독 기록 헤드가 붙여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내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자기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자기 디스크는요, 여러 장의 자석 물질을 입힌 디스크를 이용해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디스크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마그네틱 디스크라고 하죠. 마그네틱 디스크. 영문으로도 잘 보시십니다. 자기 디스크는 마그네틱 디스크라고 하죠. 특징을 보면 속도가 빠르고 순차 접근, 비순차 접근 다 가능합니다. 자료를 순서대로 읽어드릴 수도 있고, 임의대로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자기 디스크에서 맨 윗면과 맨 아랫면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료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자기 디스크에서 실제 기록 가능한 면수를 계산하는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디스크팩이 6장으로 구성됐다. 기록할 수 있는 면수를 계산해보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총 디스크 기록 장수 여기 6이죠. 6장이니까 6장이죠. 여기다가 양면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2를 곱하고 맨 윗면과 맨 아랫면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를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10면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디스크에서 실제 가능한 기록한 면수를 계산할 때는 총 디스크 장에서 양면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2를 곱해주시고 맨 윗면과 맨 아랫면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2를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 디스크의 주요 구성 요소가 나오죠. 뭐 디스크, 읽고 쓰기, 헤드, 액세스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험에 자기 디스크의 기록 요소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잘 눈여겨보셔야 되죠. 액세스함, 판독 기록 헤드, 트랙, 실린더, 섹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디스크 상에서 자료가 기록되는 동심원을 뭐라고 합니까? 트랙이라고 하고 트랙을 이렇게 구역별로 나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섹터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동심원, 자기 디스크에서 자료가 기록되는 동심원을 트랙이라고 하고 트랙을 구역별로 나눴다, 섹터. 동일한 트랙의 집합을 뭐라고 합니까? 실린더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실린더는 이제 디스크 중심 쪽에서부터 같은 트랙의 모임이고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섹터를 묶어주게 되면 클러스터가 되는 겁니다. 헤드는 이제 자료를 읽고 쓰기를 수행하는 장치고 그다음에 접근 시간, 액세스 타임이라고 하죠. 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꺼내거나 주변 기기에서 데이터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이 되겠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접근 시간, 액세스 타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디스크에서 트랙의 수와 실린더 수는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디스크에서 트랙의 수가 200이다 그러면 실린더 수도 동일하게 200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기 테이프.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마그네틱 테이프라고 하죠. 대표적인 순차 접근 기억 장치 SAST 방식입니다. 자료를 읽을 때 어떻게만 읽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만 읽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대량의 데이터를 주로 백업할 때 사용하고 입출 속도가 느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로킹이라는 게 나오죠. 블로킹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테이프 장치에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블록 단위로 묶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블로킹. 블로킹 합니다. 블로킹 왜 한다고요?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이 중에 블록화 인수라는 게 있죠. 블로킹 팩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이 하나의 물리 레코드를 구성하는 논리 레코드 수입니다. 즉, IBG와 IBG 사이에 있는 이 논리 레코드 수를 뭐라고 한다? 블록화 인수, 블로킹 팩터. 여기에서 블로킹 팩터는 몇이 되는 겁니까? 3이 되겠죠. IBG와 IBG 사이에 논리 레코드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여기서 블록화 인수는 3이 되겠죠. IRG는 뭡니까? 인터 레코드 갭에서 논리 레코드와 논리 레코드 사이의 빈 공간이고 IBG는 인터블록 갭에서 블록과 블록 사이의 빈 공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기억 장치를 보게 되면 버퍼, 버퍼 메모리라는 게 뭡니까? 입출력 장치의 동작 속도와 전자계산기 내부의 동작 속도를 보완할 때 사용하는 기억 장치가 될 것이고 이 캐시 메모리 잘 보셔야 되죠. 어디 쌓여 있나요? 이거는 그렇죠. 이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를 보완하는 고속 버퍼 메모리가 되겠죠. 정적 램, SRAM을 씁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을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EEPROM, 전기적인 방법을 입고 쓸 수 있는 메모리죠. 스마트폰이라든가 MP3, 보조기억 장치처럼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는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죠. 주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죠. 이때에 매핑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했을 때 이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때 매핑이라는 게 뭐예요? 가상 기억 장치 시스템에 있는 가상 주소를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번역하는 것, 이게 번역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매핑 작업이라고 한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산 기억 장치는 연관 기억 장치, 또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CAM이라고 하죠. CAM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CAM. CAM. 이렇게 부르죠. 연산 기억 장치, 연관 기억 장치, CAM. 같은 내용입니다. 정보를 검색할 때 저장된 내용에 의해서 검색합니다. 주기억 장소를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지요.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기억된 내용을 읽을 수만 있고 전원이 차단되어도 기억된 내용이 소멸되지 않는다. 읽기만 가능하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롬이라고 그랬죠. 롬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플립플롭 에러가 전화를 축적시키는 방법으로 기억했다가 자연 방전으로 인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다시 재충전해야 한다. 재충전이 된 룸은 뭡니까? DRAM이 되겠죠. DRAM. 예, 재충전이 되는 건 DRAM. SRAM은 이제 재충전이 필요가 없죠. 3번에 보니까 자외선을 이용하여 메모리로 지우고 라이터로 다시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다. 자외선을 통해서 읽고 쓸 수 있다. 뭐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EEPROM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기 디스크 장치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가 그랬죠? 여기 보면 디스크 읽고 쓰기 액세스함은 자기 디스크의 구성 요소지만 여기 나와 있는 IRG 이건 뭐예요? 자기 테이프, 마그네틱 테이프, 자기 테이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IRG는 인터 레코드 갭에서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의 빈 공간, 뭐의 구성 요소예요? IRG, 자기 테이프의 구성 요소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자기 테이프 장치와 가장 관계가 있는 거 이렇게 물어봤죠. 트랙이라든가 실린더, 섹터 이건 자기 디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1번, 3번, 4번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자기 디스크에 관한 내용이죠. 자기 디스크, 마그넷 디스크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 테이프 관련된 거는 IRG,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의 빈 공간이죠. 정답 2번입니다. 6번 문제. 디스크팩이 6장으로 구성되었을 때 기록할 수 있는 면수,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이제 6장이고요. 양면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2를 곱하되 맨 윗면과 맨 아랫면을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은 거니까 계산하시면 이렇게 10면 이렇게 기억이 되겠죠.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비순차적 처리가 어려운 보조기업 장치 물어봤죠? 즉, 그 비순차적 처리가 어려운 기업 장치 그럼 뭐야? 뭐만 되는 거? 순차 접근 자료를 차례대로 찾을 수 있는 이 순차 접근 기억 장치가 뭐냐? 즉 영어로는 SAST 방식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 그랬죠? 마그네틱 드럼, 마그넷 디스크, 마그넷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이 중에서 이 마그넷 디스크, 자기 테이프죠. 자기 테이프는 자료를 어떻게 읽을 수 있다? 순차적으로만 읽어드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8번에 4매로 이루어진 디스크팩에서 한 면에 200개의 트랙을 사용하고 있을 때 디스크팩의 사용 가능한 실린더 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트랙의 수와 실린더 수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개, 지금 트랙이 200이니까 실린더도 20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여기 4매로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는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혼동하게 써주는 거니까 4매로 이루어지든 8매로 이루어지든 10매로 이루어지든 트랙의 수와 실린더 수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걸 눈여겨보지 않으면 트랙의 수와 실린더 수가 똑같다? 200이고 4매를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4를 곱하면 800이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매든 10매든 일반적으로 이 트랙의 수와 실린더 수는 어떻게 한다?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트랙의 수가 200이기 때문에 실린더 수도 200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원형판에 자기 디스크 장치에서 하나의 원으로 구성된 기억 공간을 원판형을 따라 동심원으로 나눴다. 이게 뭐예요? 동심원. 그럼 뭐예요? 트랙이죠, 트랙. 4번 정답이죠. 10번에 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꺼내거나 주변기기에서 데이터를 얻는데 요구하는 시간으로 데이터를 요구하는 명령을 실행한 순간부터 데이터가 지정한 장소에 넣어지는 순간 이 시간을 뭐라고 하냐? 데이터를 이제 읽어내는 때 이 시간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접근시간, 액세스시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면 한 면에 10개의 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양면 자기 디스크에서 한 트랙은 4개의 섹터로 되어 있으며 섹터당 325워드를 기억시킬 수 있다. 이 디스크는 몇 워드를 기억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 해설집을 보시게 되면 자기 디스크의 기억 용량 있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트랙 수 곱하기 섹터 수 곱하기 섹터당 기억 용량 곱하기 면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문제를 보니까 지금 트랙이 몇 개의 트랙이죠? 100개의 트랙이고 섹터는 어떻게 합니까? 4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고 섹터당 기억 용량은 얼마예요? 320.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양면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시게 되면 25만 6천 이렇게 해서 답을 몇 번? 예, 2번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순차 처리만 가능한 기억 장치, 자료 순서대로만 읽어드리는 장치, 이게 뭐예요? 그렇죠. 마그네틱 코어, 마그네틱 드럼, 마그네틱 디스크, 마그네틱 테이프. 자기 테이프죠? 마그네틱 테이프. 4번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테이프의 장점이 아닌가? 대용량의 기억이 가능하다. 그렇죠. 저속 입출력이 가능하다. 저속이죠. 자기 디스크에 비해서. 비순차 처리가 가능하다? 아니죠. 자료를 어떻게만 읽어드릴 수 있다? 순서대로만 읽어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비순차 처리가 가능하다.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군요. 다량의 자료를 판 연구자로 보관할 수 있다. 맞죠? 정답 3번. 체크하시고. 14번에 자기 테이프 장치에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블록킹이라고 하죠.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방법.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블록킹이라고 했죠. 15번에 다음 블록화 레코드에서 블록화 인수. 블록화 인수가 뭐였죠? IBG와 IBG 사이에 있는 룰리 레코드의 수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근거 같은 관련한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알겠죠? IBG, 룰리 레코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테이프, 마그넷 테이프에 관한 얘기죠. 블록화 인수는 2다. 아니죠. IBG, IBG 사이에 있는 논리 레코드 수를 블록화 인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뭐라고 보셔야 돼요? 1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틀렸습니다. 2번에 데이터 기록은 그 BOT와 IoT 마크 사이 이루어진다. 3번에 대용량의 데이터의 백업이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존할 때 쓴다. 맞습니다. 4번에 BCD, FCD, ASCII 코드를 7트랙, 9트랙 테이프를 사용해서 기록한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답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뭔가요? 중앙 처리 장치의 기능을 수행하게 만든 대규모 직접 배로로서 연산 장치, 제어 장치, 레스트로 구성이 된 게 뭐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의 기능을 수행하게 만든 대규모 직접 배로 반도체다라고 보시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연산 장치, 제어 장치, 레스트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제작하는 방식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 형태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죠? 잘 보셔야 됩니다. RISC 방식이 있고 CISC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구분할 때 R은 이제 영문을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R은 Reduced, Reduced에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감소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Reduced 그러면 감소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감소시키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될 수 있으면 명령어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소 이정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또는 시험이 어떻게 나옵니까? 로드와 스토어 명령으로 메모리에 접근한다. 주소 이정 방식이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보게 되면, RISC 방식은 레지스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빠르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ISC 방식은 Reduced에서 명령어가 적고요. 명령의 길도 고정이고 실행 사이클도 단일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전력성도 좋습니다. 프로그램하기 좀 복잡하고 서버로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ISC는 이 C가 Complex 약자입니다. 즉, 이거는 이제 Complex가 복잡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주소 지정 방식이 어떻게 된다?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지스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RISC에서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느리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건 이제 개인용 컴퓨터에 이용이 되는 이제 CPU 방식으로 많이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CISC는 명령어가 어떻게 됩니까? 많고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명령의 길이도 가변이다. 그때그때만 달라지니까 복잡한 거죠. 실행 사이클도 다중이다.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RISC 그러면 간단하다. 레지스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CISC는 컴플렉스니까 복잡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레지스터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군요. 나 버스 보시면 CPU에서 처리될 데이터라든가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전달되는 양방향의 정성 통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버스라고 하죠. 거기는 제어 버스 또 보이죠?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버스의 종류는 제주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제주대, 제어 버스,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근데 이제 주소 버스를 지문에 여러분 답방 보기 어드레스 버스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나오죠. 시뮬레이션. 실제 상황을 간단하게 축소한 모형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에 따라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동작을 예측할 때 쓰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렇게 댐을 설치한다. 그럴 때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보는 동작을 뭐라고 한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모의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입출력 장치의 동작 속도와 전자계산기 내부의 동작 속도를 맞출 때 사용하는 레스터, 동작 속도를 맞춘다 뭐였습니까? 버퍼 레스터 이렇게 우리가 봤죠. 그다음 2번에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정보 교환을 위해서 주기억장치의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싶다. 저장하고 있는 기억장치다. CPU와 주기억장치의 속도차를 보완한다.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죠. CAS 기억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SRAM, DDRAM, STRAM. 뭡니까?
읽고 쓸수 있다. 전원을 차단해도 네가 날아가지 않는다. 플래시 메모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에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올바른 것. 가상 메모리가 뭐예요? 주기억장치 용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상 메모리를 왜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1번 나와 있네요. 바로 주기억장치 용량 제한으로 발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쓰는 것보다 가상 메모리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5번에 가상 기억장치 시스템에서 주소 공간의 가상 주소에서 기억장치 공간의 물리 주소로 변환하고 싶다. 이때 이론 지우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버퍼링, 스위칭, 쉐이딩, 매핑. 뭐라고 했습니까? 매핑이라고 불렀죠. 매핑.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고, 6번에 연관 기억장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연관 기억장치라는 게 뭔가요? 기억된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또 다른 내용을 참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 자료 레스터, 마스크 레스터, 일치일 지식이 인덱스 레스터 중에서 뭘 찾으셔야 됩니까? 인덱스 레스터는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명령의 주소 부분과, 이건 뭐예요? 명령의 주소 부분과, 그 다음에 인덱스 레스터. 이 인덱스 레스터가 더해져서 실제 주소를 계산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소를 참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 기억장치의 구성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의 인덱스 레스터. 이렇게 답을 보시라는 얘기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두 개의 대규모 직접 회로의 칩을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장시켜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레지스터, 컴파일러,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라고 합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부르죠. 4번 정답. 8번에 개인용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앙 처리 장치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게 뭐로 되어 있었죠? 제어 장치, 또요. 연산 장치, 또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불렀죠. 아시겠죠? 정답 3번.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뭐예요? 그 제어 장치, 채널이 뭡니까? 그 제어 장치 역할을 하죠. 제어 장치를 통해서 CPU 명령을 관리 감독하는 장치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레지스터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안에 내용, 기억 내용 기억할 임시 기억 장치 버퍼 있죠. 정답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버스라고 보셔야 되겠고. 정답 4번. 10번에 마이크로 프로세스 기능이 아닌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연산 장치. 그죠? 그러니까 산수면 논리 연산하죠. 주기억 장치니까 기억 기능 있죠? 제어 장치니까 제어 기능 있죠? 메모리 관리. 이게 답이 되겠군요. 자, 정답은 몇 번? 2번. 메모리 관리는 뭐 운영체제 중에서 하겠죠. 운영체제에서. 그 다음에 11번에 CISC,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제작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CISC와 RISC. CISC는 여기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컴플렉스, 복잡하다는 얘기죠. 왜 복잡합니까? 명령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다음에 명령의 길이가 가변 식이니까 복잡한 거죠. 그다음에 명령어는 기억 장치 내에 오퍼랜드를 처리합니다. 그렇죠? RISC에 비해서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레스트 수가 적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느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 종류인 CIS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했죠. C는 뭐의 약자다? 컴플렉스. 무슨 뜻이다? 복잡하다. 그렇죠.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명령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다양한 크기의 명령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거죠. 마이크로 코드 설계가 어렵죠. 복잡하니까. 하지만 많은 수의 레스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RISC 방식이죠. 많은 수의 레스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RISC 방식이니까 정답은 몇 번? 예, 3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CISC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많은 수의 명령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주소 지정 방식을 가지고 있다. 가변 길이 명령을 가지고 있다. 맞죠? 복잡한 거니까. 단일 사이클의 명령을 수행한다. 그러면 역시 RISC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14번에 RISC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Reduced, 감소시키다라고 다 했죠? 감소시키다. 즉, 1번에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는 노드와 스토어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간단하다는 얘기죠. 간단하다. 이게 답이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CPU에서 처리된 데이터나 기억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전달되는 양방향의 전송 통로를 뭐라고 했다? 버스라고 불렀죠. 버스. 그다음에 16번에 PC에서 데이터를 이동할 때 사용되는 버스의 종류. 어떻게 우리가 외웠습니까? 제주대 이렇게 우리가 외웠죠. 어떻게 외웠다고요? 제, 그 다음에 주. 주소는 이제 어드레스죠. 대 이렇게 외웠죠. 그러니까 뭐 답이에요? 1번 정답. 어드레스 버스. 이게 뭐야? 주소 버스죠. 어드레스가 주소니까. 제주대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죠. 1번 정답. 그 다음에 17번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동작을 예측한다 그랬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컴퓨터 용도로 올바른 거. 온라인 프로세싱, 시뮬레이션, 리얼타임. 리얼타임 실시간이죠. 타임쉐어는 시분할이죠. 뭐가 답입니까? 시뮬레이션. 컴퓨터의 동작을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동작을 예측한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시겠죠?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